몸으로 밥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아유, 꼬물꼬물. 먹는 것도 천천히 먹네요. 네. 부지런히 먹네요. 꼭 씹어 먹는 것 같은. 그렇죠. 영양 있는 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료들이랑 그다음에 뭐 달팽이는 껍질이 있어서 이 칼슘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그래서 칼슘제랑 뽕잎가루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주고 있어요, 저희는. 근데 왜 이 검은 상자에 집을 만들어요? 아, 이게 달팽이가 사실은 이게 야행성이에요. 그러면 이거 뚜껑을 딱 덮으면 네. 계속 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달팽이들이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달팽이 집을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천연야자 톱밥인 코코피트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상자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을 공급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면 만들기 완료. 간단하네. 네. 넣고 닦고 넣고 닦고 하면 되네요. 자, 다 같이 넣고 닦고 넣고 닦고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이 달팽이 집. 쉬워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달팽이 농사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적어요. 오. 그래서 일주일도 밥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추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냄새도 별로 뭐 없고요. 그다음에 병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달팽이는 온도에도 민감한데요. 그래서 하우스를 이중으로 지었다는 점만 빼면 드는 비용도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농사가 좋기만 할까요? 네, 맞아요. 어려움이 네. 있을 겁니다. 달팽이 농사를 만만히 볼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다른 농사에 비해 판로를 뚫기가 어렵단 겁니다. 달팽이 사세요. 그러면 좀 황당할 거예요. 네. 듣는 분도. 네, 이 식은 달팽이인데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달팽이 좀 한번 써보실래요? 달팽이요? 어머, 징그러워라. 아유, 퇴짜를 많이 강하시네요. 네. 어, 그럼 달팽이 좀 사세요, 달팽이. 네? 달팽이 좀 사요. 아, 좀 사라니까, 아, 이거? 저희가 사실 좀 전에 웃음을, 웃음터지니까 좀 전에 저희 담당 PD였어요. 네, 맞아요. 연기력이요. 찾아서 발로 뛰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기도 일쑤고, 그렇지만은 뭐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은 분명히 뭐 판로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 있습니다. 잊고 말고요. 지금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적을 알고 이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아, 지금 달팽이를 삼계탕 하는데 넣으시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외식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요리를 직접 개발, 판로 개척에 활용하는 주인공인데요. 생각보다 달팽이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아, 자신이 있는 게 있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네.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나요? 네. 한번 드셔보시고 네. 어떤지 품평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맛이 어때요? 생각보다요. 후디하신 듯한.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 부드러움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빼먹나요? 네, 빼주세요. 언뜻 보면 골뱅인데요, 지금. 맛이,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태진의 씨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 네? 네? 그쵸? 뭔 느낌? 아니, 이게 반가운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반갑고 정겨운 맛이다. 이 얘기 가고 싶은 거죠? 아니, 맛있단 얘기예요, 아무튼. 자, 그날 오후 주인공이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제가 달팽이 농사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네. 주신 분이죠. 예, 사부님이세요. 아, 사부님이세요? 네. 사부는 무슨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는 동반자예요. 주인공의 꿈을 키워준 농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이 농장에서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게 전국의 달팽이 농가는 겨우 15개 남짓. 농사를 익힐 곳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도 극히 적기 때문이었어요. 3개월 정도 됐는데 다 이렇게 고르지만 여기도 보면 큰 놈 작은 놈이 또 있어요. 사실 이렇게 달팽이 키우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 이렇게 든든하게 계시면 서로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게 달팽이 농장이 이렇게 좀 더 커지게 되면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연합체를 좀 구축을 해서 예. 예,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달팽이 농업이 예, 계속 대중화로 예,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그 꿈이 자라고 있는 주인공의 농장. 신나는